연준 판단이 맞나?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국 예상 밖의 4월 달에 고용 쇼크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푸는데도 이제 일자리를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게 바이든 경기 부양 정책 요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가 지수 3.6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고, 바이든 1차 부양안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하면서 4조 달러 예산안 통과가 난항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를 달려서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연준에서 뭐라 그랬죠? 앨런이랑 연준에서 이런 말을 했죠. 야, 신고가 이제 뚫고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타점에, 야, 테이퍼링 갈까? 조금 돈좀 맡겨볼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 커지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잠깐만! 하면서 떨어졌다가, 야, 괜찮겠지?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야, 고용 지표가 이제 안 나오니까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왜 고용이 안 됐냐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다가 여기에 모서 내리고 하고 엉뚱이 나왔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가다가 이러니까 삐끗했네요. 그죠? 이게 세계는 하나로 네. 묶여 있기 때문에 이안 좋은 시장도 수출해 버리죠. 아, 미국이 나쁘면 알겠죠? 그게 수출돼서 한국까지 야, 오는구만. 너희들 고용 쇼크 났는데 왜 우리가 빠지느냐? 네. 예, 고용 쇼크를 수출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 수출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콘셉트도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왜 고용 쇼크가 왔느냐라고 봤더니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아, 실업수당. 내가 실업하고 있으면 돈을 주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네요. 자, 최대 한 달에 390만 원까지 실업수당이 나오니까 사람들 일을 안 해요. 그럼 뭐 합니까? 주식을 하고요. 코인을 합니다. 근데 나 같아도 안할것 같은데요? 네, 390인가?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바이든 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야, 너네 구직 활동 안 하면은 실업수당 없다. 아, 무지성으로 주지 않고 이제는 조금 더 걸러보겠다. 아, 그렇죠. 기존까지는 그냥 막 뿌려줬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 사람은 간사하거든. 그죠. 일안 해도 돈 주는데 왜 일합니까? 맞아요. 그럼 놀기만 하지. 당연히 고용 쇼크가 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타점에서 이제 주가는 조금 빠졌고, 바이든이 이제 일자리 거부 시에는 추가 수당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조금, 투자 시장에 조금 위축됐다, 오늘은.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서 2차 대전 대비 비용 2.5배나 투입해서 미국, 바이든 미국 복지까지 귀환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전 정권에서 돈을 많이 푼건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풀고 있는 타점에서, 자, 지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자유주의죠, 지금이.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른바 대한전기 때부터 왔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세를 낮춰주고 세금을 낮춰주면서 거기서 아낀 돈으로 뭘 했느냐? 고용을 늘리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돈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잘 해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정의라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면 딱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정부가 관할 안 합니다. 네, 그냥 완전 니들끼리 알아서 맞아요. 경쟁해라. 완전 초기 자본주의는 서로 죽여라가 완전 초기 근데 자본주의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죠? 치킨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이제 치킨 게임을 하면서 독점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실패라고요. 두 네. 번째는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겠다 그쵸. 라고 해서 이제 부자들 걸 뜯어다가 서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이것도 무너졌죠. 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이제 기업들 저금리 뭐 법인세 낮춰주면서 여태까지 끌고 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건 요거죠. 법인세 다시 올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뜯어가지고 이제 소외계층에다 좀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제 빈곤층을 좀 줄이겠다, 이런 느낌인데, 어찌됐든 돈을 뿌리다 뿌리다 이제 잘못 뿌렸는지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맞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 쇼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사실 뭐 해답이 없으니까 뭐세 번째의 실패를 겪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서도 이제 힘드니까 뭘 했느냐 뭐 양쪽 하나 정책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뿌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월가 뭐 자산가들의 부만 늘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뭐 법인세 올려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또 이제 소외층한테 준다 뭐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다 버릇하니까 또 서민들은 일을 안 하게 되고 그죠? 이제 공짜에 대해서 안주해버리게 되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 얘네들이 할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거요? 돈더 풀겠지.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돈더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4조 달러 초대형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파들을 지금 설득에 나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과도기에 물려있고 대규모 금융자금의 자극이 아직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의 4조 달러 초대형 부양정책 추진에 대해서 반대파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통과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없거든. 그죠. 막을 수 있는 건 돈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막으면 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신자유주의에서 약간 좀 여기서 변질되는 네 번째 뭔가 자본주의가 나오겠죠. 이거 자본주의가 나올 건데 이 자본주의는 뭐가 될지 대략적으로는 뭐 예상은 하겠지만 어찌됐든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고 보시면은 뭐 오늘 조금 며칠 사이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뭐 이때도 그랬고 여기 때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던 거뭐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빠진 타점에서 우리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치도 1000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1도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